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안 어울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왜 쏘신 거예요? 아 마음 게 뭡니까 형님? 아니 근데 나 지금 턱이 나갔어 형들. 어 아까 전에 그 뭐지? 잡채 씹는데도 안 씹어지더라고? 어 근데 오히려 더 잘 됐어. 밥을 못 먹을 수 있어서 더 잘 됐어 진짜로. 이건 기회야. 살 빼 기회야 진짜로. 어 그래가지고 병원 갔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어 할 수가 없다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 다른 병원 가니까 다 닫아가지고 아 슈발 어쩔 수가 없네. 장비가 고장 났다라고 하시네. 그 뭐지 턱 관절 어디였더라? 턱 관절 뭐 어디였는데 장비 빠져 파괴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턱이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치과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관절이 문제인 것 같아. 어 아이 연보성 때문이야. 연보성 때문에 존나 웃어가지고 어.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왜 켰냐면 어 이거는 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숙제 아닙니다. 숙제 아니고 예, 일단은 어, 얼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진지한 거니까 일단 지금 뭐 템퍼링 의혹이 굉장히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템퍼링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프레임으로 안고 가기에는 아닌 거를 계속 제가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이거에 대해서 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잠시만요. 예,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예, 템퍼링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예, 템퍼링 뜻 좀 알려주세요. FA 계약 전에 사전 접촉하는 게 이제 템퍼링입니다 라고 이제 지식인에 나와 있는데 예, 이게 네이버도 템퍼링 뜻이라고 치니까는 어, 안 나오네요. 어, 뭐 여튼 예, 제일 중요한 건 FA 하기 전에 어, 선수와 접촉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하거나 그걸로 이제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FA 하기 전에. 그러면 자 일단 예, 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뭐 안양이가 새벽에 이제 어제 방송을 했나봐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해서 일단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배댓 1위가 템퍼링은 없었다는데 단양은 템퍼링 같은데 그리고 이제 조봉준 또 구라쳤네. 그리고 경훈이 풀리자마자 봉준이가 바로 오퍼 때렸구나. 어 이렇게 예, 비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해명을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FA 하기 전에 만약에 제가 선수랑 접촉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대학교로 와라 라고 했으면 저 바로 방송 적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말보다는 증거가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억까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급하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냥 증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제가 제가 저기 그 뭐야
카톡만 까고 그 다음에 전화 내용 이것만 까면 돼서 예,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맞죠 여러분들? 뭐 휘둘리지 마 뭐 이런 채팅 치지 마시고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예, 템퍼링을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접촉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접촉을 안 했다는 것만 이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예, 맞죠 여러분들? 예. 오케이. 예,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라 무시하면 템퍼링을 한 사람으로 돼서 아닌 거를 예,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겨워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예. 자 일단 그 카톡은 안양이가 이제 개인적인 저랑 이제 카톡을 한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 예, 까는 거는 무리가 있어서 여러분들 예, 근데도 그냥 깐다고 했습니다. 예, 꿀릴 게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 카톡 한 거 말고는 예, 까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은 그 뭐야 그 이거는 예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그때 합방하고 나서 예 좀 그때 이제 무창래 가지고 미안해서 안양이 사랑이라고 한 거고 안양이랑 사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들. 예, 이건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예, 아 이거는 여러분들 그때 합방하고 무창 나 가지고 예, 무창 나 가지고 이제 어 그 그때 이제 미안해서 안양아 사랑해 라고 예, 한 겁니다. 예, 그리고 4월 4일날 어 이제 벚꽃 보러 가자 어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예, 잠시만 얼리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니 축하한다 진결 발표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 보시면 이제 4월 15일날 어제죠? 어제 이제 어떻게 되었음 어찌 됐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이미 터지는 걸 알고 어찌됐음이라고 또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거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 중요한 거는 제가 바로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제 카톡을 한 거라서 어찌됐음이라 했습니다. 일어나자니까 터져있노라고 했죠. 예,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양이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음이라고 해서 또 이걸로 또 까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제가 뭐 터지는 걸 뭐 미리 알고 있었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한 건데 그냥 진짜 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찌 됐음이라고 한 건데 그래서 전화 통화를 언제 했는지 이것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이거 뭐 톡을 삭제했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전화한 거를 삭제했다든지 이러면은 저 바로 방송 접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예. 잠시만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안양이랑 통화한 게 일단은 2021년 11월 18일 그다음에 2021년 12월 24일 그 다음에 어제 9시 54분 4초 문 열어 예. 10시 전에 이제 도착했을 때 문 열어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침에 안양이랑 이제 좀 약간 개인적인 얘기한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공개한다 네 카톡 공개한다 왜냐면 안양이가 고소하면 저 고소 먹기 때문에 공개한다 짧게 예 이렇게 이거 만약에 뭐 그 전에 삭제했다거나 예 이렇게 했으면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혹시 뭐 더 이상 해명해야 될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공개해야 될 게 있을까요? 축하합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저 직결해. 아니, 직결해 명이 아니라. 예. 아, 진짜. 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잠시만요. 이거 얼리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잠시. 와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들, 예, 저는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하이제킹은 여러분들, 예,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고요. 예. 근데 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템퍼링 했다 이거를 드립으로 받아들였어요. 드립으로 받아들였는데 저게 실시간으로 인기글을 갔는데 그 인기글 저 배댓이 저렇게 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명은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예,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 안양이보다 상문이 형이랑 더 친한 사람입니다. 예, 저 그리고 상문이 형 왜? 오리 뭐요? 아씨, 놀래라. 아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이거에 휘둘리지 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해명을 안 하면 서로 오해가 쌓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웃기키즈 팬분들 입장에서는, 와, 진짜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친한 사람이었는데, 예,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팩트가 있기 때문에 팩트만 보여주면 돼서, 예, 그거는 제가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해할 만한 거기 때문에 오해 없게끔 딱 해명을 딱 깔끔하게 하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 할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0시에 긴급 점호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무친대 학생들한테 피셜 좀 날려주세요. 예, 진짜로. 예, 무친대 학생들한테 피셜 좀 날려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기 그 뭐야, 제가 뭐 때문에 방송을 킨 거냐면, 뭐 이것도 있는데, 뭐 때문에 방송을 킨 거냐면, 예. 이것 때문에 방송 켰습니다. 뭐 말하려고 하는데 없네. 뭐 숙제라도 있으면 숙제를 하겠는데 숙제도 없고. 죄송합니다. 예. 오케이. 10시에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공지 포스트 올라올 거예요. 예. 좀 이따 봬요. 이듬해 질려 꽃피는